오늘부터 김준환 씨 매력을 발산하면서 인사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고은순 여행과 라시미아입니다. 앞전에 저희가 미디어 쇼케이스 기자분들과 함께 했는데 기자분들보다 더 많은 카메라가 오늘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네. 자, 먼저 드디어 공원 소녀가 세상에 네, 나왔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소감 말씀 여쭤볼까요? 네, 공원 소녀의 사랑입니다. 네. 먼저 오늘 낮에 저희가 미디어 쇼케이스를 치렀는데요. 정말 많은 기자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사실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팬분들 듣게 되니까 뭔가 긴장되고 설레기도 하면서 또 뭔가 가슴이 벅차고 뭉클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자, 아직까지도 포토사이트에 공원 소녀가 메인으로 네, 걸려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자, 첫 번째 무대는 어떤 무대였죠? 네, 첫 곡을 들려준 무대는? 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보여드린 욜로아는 네. 답답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서 욜로 즐기자! 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여러분들 지친 일상 속에서 저희 노래 들으시고 잠시나마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네. 자, 그 욜로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욜로가 맞나요? 맞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네. 자, 오늘 첫 데뷔 날이라 아마 정말 떨리고 설레이고 행복한 날일 겁니다. 네. 자, 지금부터 마음껏 우리 팬분들과 좀 이야기 좀 나눠볼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원 소녀에 대해서 지금부터 네, 제대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공원 소녀 이름이 범상치 않습니다. 어떤 뜻을 가진 이름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애니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공원 소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공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서 즐기고 힐링하고 그리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 공원 소녀도 누구나 들으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악을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뜻은 저희 서경 언니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서경입니다. 저희 두 번째 뜻은 바로 영어 뜻인데요. 공원 소녀의 약자는 GWSN을 사용합니다. 세 방향을 가리키는 West, South, North와 G가 모든 방향을 가리키는 Ground의 약자로 전 세계 많은 분들께 저희 공원 소녀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사랑받고 그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G가 Ground의 의미. 네. 네. 그럼 Ground의 의미보다는 이제 글로벌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생각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민주 양이 또 마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민주입니다. 저희 마지막 뜻은 숫자 뜻인데요. 저희 공원을 숫자로 표현하면 0과 1로 표기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 7명의 소녀들이 완전 체일 때 영원히 하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의미가 다양하네요. 네, 자, 뭔가 공원하면 갖고 있는 의미가 많죠. 네, 청량하고 또 신나고 설레이고 또 꼭 가고 싶어하는 그곳인데 저도 오늘 공원 소녀를 만나기 위해서 약간 공원에 놀러 올 때 입고는 옷처럼 입었는데 지금 거의 제가 너무 과하게 입고 왔나요? 아니에요, 상의예요. 어떤 분 제 뒷모습 보고 네, 김영숙 씨인 줄 알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자 오늘 네 느낌이 남다른 것 같은데 미아부터 소속까지 한 분 한 분씩 짧게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미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많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입니다. 정말 방금까지만 해도 아직 실감이 잘 안 났었는데 이렇게 팬분들을 마주하고 또 쇼케이스 자리에 서게 되니까 이제 실감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전까지는 꿈으로만 꿀 수 있었던 무대에 지금 제가 서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 수 있게 해주셨던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데뷔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이 안 된다는데 시간 넣어드릴까? 잠깐만요. 여러분 시간 넣어드릴 소리 한번 치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참 아마 더 많은 시간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민주. 네, 소감 한번 해주시죠. 데뷔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아직 많이 설레고 막 실감도 안 나는데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나입니다. 그동안 꿈꾸었던 게 현실이 된다는 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초심 잃지 않고 팬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니입니다. 진짜 멀게만 느껴졌던 데뷔가 오늘 드디어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떨리는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는 공원소녀 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 네, 서경입니다. 우선 말로만 듣던 쇼케이스를 제가 직접 하게 되고 그리고 공원소녀의 멤버로서 또 우리 멤버들과 함께해서 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공원소녀의 노래로 다시 한번 인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소. 네, 소소입니다. 오늘 떨리기도 하지만 정말 잊지 못한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느라 잘못 들으면 밖에 비 오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진 찍고 있지만 여러분 잠시만 또 주목할 때도 주목해주시고 또 푸드타임이 있으니까 그때 또 네, 많은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데뷔 앨범 타이틀은 밤의 공원 파트 1. 밤의 공원하면 왠지 의미심장하고 신비롭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앨범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사랑입니다. 저희 데뷔 앨범 밤의 공원 파트 1은 먼저 총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장르의 곡이 총 6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네, 자, 설명 잠깐만요. 제가 이게 방송처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밤의 공원이요? 밤의 공원이라고 왠지 약간 신비롭고 의미심장한데 어떤 앨범인지 설명해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아,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데뷔 앨범 밤의 공원 파트 1은요 저희 다양한 장르의 곡이 총 6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네. 소녀들의 꿈과 이야기를 담은 한 편의 단편 소설집 같은 그런 짜임새로 이어져 있습니다.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듯이 네. 앞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공원소녀의 특별한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앨범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팬분들께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 저희 이번 앨범의 전 곡이 정말 너무너무 곡이 좋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들어봐 주시고 전 곡 모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이 머리가 상당히 좋으네요. 네, 왜냐면 앨범이 약간 궁금증을 유발하고 퍼즐을 맞춰가는 일부러 앞에 살짝 틀린 거잖아요. 저희가 이걸 퍼즐을 맞춰게끔. 그쵸. 네, 대단한데요.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자, 만약에 그런 작품이라면 네, 성공을 했네요. 바로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 앨범. 네, 지금부터 한 곡 한 곡씩 들어보면서 네, 곡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터질 모양의 달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저희 소녀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고 불안전한 자신을 찾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래 가사 중에 모두 모인 달의 조각 마지막에는 시작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 가사는 저희 공원선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딱 데뷔하기 딱 좋은 곡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자, 마지막 한 조각이 있다면 그 조각은 팬분들이겠죠. 네, 함께 네, 맞춰가시길 바라면서 처음에 이 곡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느낌이? 네, 서경입니다. 저는 이 퍼즐문을 들었을 때 아, 대박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정말 이 곡을 하고 싶어서 욕심이 났습니다. 아, 듣자마자 대박나겠다. 네. 마치 사람을 따지면 보자마자 아, 사랑에 빠지겠다.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 네, 그래요. 그런 느낌인데, 이 곡의 포인트 안무가 있죠.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민주입니다. 저희 퍼즐문 제목처럼 일곱 명이 조합을 맞추듯 안무를 맞춰서 커다란 달을 만든 안무가 있는데, 네. 이 안무의 이름이 바로 퍼즐문 퀴즈입니다. 네. 또 밤하늘에 은하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표현한 안무가 있는데 이 안무는 바로 밀키웨이 댄스입니다. 네. 손가락으로 달을 만든 안무가 있는데 이 안무는 핑키문 댄스입니다. 네, 핑키문. 네. 아,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민주입니다. 저자 오우 이렇게 메아리처럼 네, 소리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포인트 안무 설명하지 말고 진짜 직접 팬분들을 위해서 보여주세요. 네. 저와 서경 언니가 밀키웨이 댄스를 살짝 보여드리고 못했습니다. 자, 밀키웨이 댄스. 5, 6, 7 Make it move. 땅땅땅땅땅땅 Make it move. I want a full moon. 감사합니다. 네, 되게 이쁘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두 번째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라는 곡인데요. 불터치는 뭔가 제목부터 설레는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근데 수줍은 소녀들의 감정을 저희 공원 소녀의 상큼 발랄한 보컬과 멜로디로 표현을 해본 곡인데요. 계속 반복되는 가사가 중독성 있는 곡입니다. 네, 오늘 애니 이 곡을 설명하니까 애니 옷을 보자마자 불터치한 것 같아요, 전체. 아~ 네,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의상과 네, 이 곡이 애니 잘 어울릴 생각을 했는데 혹시 다른 멤버들은 이 노래와 어떤 멤버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레나? 미안입니다. 네. 아, 저는 소소가 소소! 아, 네, 애교가 잘 어울리는데 소소입니다. 저는 귀여운 마음의 레나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미안은 소소를, 소소는 레나를. 레나는 누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소소 언니가 애교가 많아서 잘 네.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미안. 미안, 선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네, 세 번째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곡은 저희 김영석 작곡가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노래고요. 네. 미래를 꿈꾸는 소녀들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무를 돌보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나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낀다는 곡입니다. 그리고 공원 소녀의 부드러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린 나무를 돌보면서 나 자신과 비슷하다. 네, 식목이 딱 어울리는 곡인데요. 네, 자, 이 곡을 만든 우리 김영석 작곡가님과 네, 작업을 하면서 그분은 뭐 가요계 쪽에서 우리 한국 음악사에서 거의 음악의 아버지, 네, 마이너스의 손 이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어땠어요? 함께 작업을 하면서? 네, 사랑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 좋은 곡을 주시고 또 저희에게 또 뭐든 진심으로 하면 통한다라는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항상 초심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아직 많이 부족한 저희에게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고 많이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네, 특히 썩 친하게 지낸 사이는 아니신가 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렵죠? 네, 대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모포 측은 뭐라고 부르세요? 선배님이라고 부르시나요? 아니면은? 저희는 피디님이라고. 그거 더 어렵죠. 어렵죠. 네. 네, 하지만 아마 우리 공원소녀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큰지 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저 위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보고 계신가요? 네, 보고 계실 거예요. 보고 계십니다. 네, 아마 네 보이잖아요. 왜냐면 있긴 있다 들었는데 보이잖아요. 마치 하나님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 네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어떤 곡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오프닝 무대로 선보여드렸던 욜로라는 그렇죠. 곡인데요.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고 청량청량한 트로피컬한 네. 곡입니다. 그 들이만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매력적인 네, 자, 욜로. 네, 정말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고 네, 한때는 정말 큰 히트를 쳤던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네. 자, 어때요? 우리 공원소녀에서 가장 욜로의 성향을 가진 멤버는 누군가요? 욜로의 성향을 가진 멤버? 네. 저는 민주랑 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두 멤버 다 비글비글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멤버들을 보면은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서 이 두 멤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주 네. 비글비글합니다, 진짜. 아, 비글비글하다. 네, 저는 어머니께 저를 지글지글하다 하시는데 비글비글하네요. 되게 확실하긴 하네요. 어때요? 민준아, 네, 레나는 비글비글한가요? 뭔 생각이? 욜로와요, 욜로해요? 네. 정말요? 욜로합니다. 아, 욜로하다. 네, 레나는 어때요? 네. 욜로. 어디 여유가 있네요, 대답해 주시고. 네, 그래요. 욜로하네요, 진짜. 네. 자, 이어서 네, 다섯 번째 트랙을 들어볼까요? 제목이 멜팅 포인트이에요. 네. 혹시 멜팅 포인트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뜻다. 네, 멜팅 포인트는 녹는 점이라는 뜻인데요. 네. 네, 촛불이 녹아내려서 하나가 되듯이 다 함께 모여서 소중한 꿈을 공개 나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심오하면서도 네, 문학적인 뜻을 네, 갖고 있네요. 네. 자, 공원 소녀에서 멤버 중에서 문학 소녀는 누군가요? 가장 감성이 뛰어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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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나왔네요. 네. 네. 민주. 네. 네. 민주 아버님께서. 네. 어렸을 때 도와주셔서. 네. 아니, 민주. 그래요? 네. 팬분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책과 거리가 멀고요. 멀어요? 책과 거리가 멀어요. 네. 서령 언니가 숙소에서 틈틈이 책을 좀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서령, 최근에 어떤 책 읽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은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저 뻔뻔하네요. 정말요? 네. 아니, 책을 좋아해요? 네,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장르에 상관없이 굉장히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장르에 상관없이 책 읽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책과 거리가 한번 민주에게 어떤 책을 좀 추천해 드릴까요? 민주에게 역시
나는 뻔뻔해지기로 했다 책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거의 민주는 네, 나는 뻔뻔하기로 했다의 저자 같습니다 지금. 네. 자 그래요. 네. 책을 많이 읽는 문화 소녀는 서령이었군요. 자 이제 마지막 6번 트랙을 들어볼까요? 네, 어떤 곡인지 내나가 설명해 주시죠. 너무 이뻐. 너도 이뻐. 네, 이 곡은 저희 앨범의 에필로그 같은 곡인데요. 네. 어쿠스틱한 기타 사운드가 편안한 느낌을 주는 발라드 곡입니다. 가사 중에 뒤척이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잘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이런 가사가 노래를 들어주신 분들께 위로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곡입니다. 네, 잘자 정말 그 요즘 대한민국이 그 현대인 중에서 수면장애인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 공원소녀가 잘자라는 멘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잘자라는 멘트를 감성을 좀 살려서. 네. 그러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우리 미아가 네, 걸그룹 미아가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잘자. 좋았어요. 네. 자, 또 그것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잘 자. 네. 짧게 민주부터 다시 조금씩. 네. 속삭였어요. 네. 자, 내놔. 잘 자. 네. 자. 세네요. 네, 지금 순간 귀가 간지러웠어요. 네, 자 성경. 잘 자요. 성시경도 좋다. 그러니까요. 성시경도 좋아. 잘 자요. 좋아요. 네, 자 소송. 역시 오리지널. 네, 다 이해하네요. 네, 자 여섯 곡을 들어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좋았어요? 네. 자 이제 네. 공원소녀와 또 다른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것 같은데 저희 팬분들께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조금만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사진을 찍게 되면 물론 뭐 오늘은 뭐 사진을 편하게 찍어도 되는 거지만 공원소녀는 또 걸그룹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인지라 연예인인지라 이게 사진 찍게 되면 포즈를 취하게 돼 있어. 얘기하다가 그쵸. 이제 집중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금만 참고 잠시 뒤에 제가 포토타임을 여러분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팬분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 네, 어때요? 네, 꿈으로만 네, 봤던, 꿈꿔왔던 그 자리인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정말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됐었지만 저희 혼자가 아니라서 멤버와 함께라서 서로 더 의지가 됐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부터 이제 설레하지 말고 떨리지 말아요. 왜냐면 우리 오래오래 볼 사이니까 네, 오래오래 함께할 사이니까 이제 그만 설레야 하고 이제 좀 더 친해져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만들어봤어요. 이름하여 지목 토크 물음표가 느낌표로 물음표가 느낌표로 네. 자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세요. 있어 보이게 네. 자 연습할까요? 네. 지목 토크 물음표가 느낌표로 네. 자 우리 공원소녀가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목 토크 하면은 공원소녀가 물음표가 여러분이 느낌표로 자 들어올까요? 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목 토크 물음표가 느낌표로! 네! 자, 질문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해당되는 분에게 꼭 질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볼까요? 자, 공원 소녀. 네. 개인기 왕을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자, 공원 소녀에서 개인기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레나. 네. 누구예요, 누구? 아, 레나가 몰프입니다. 몰프예요. 자, 어떤 개인기를 갖고 있어요, 내나?
타조를 따라하는 경기가 있고요. 네, 타조요? 네. 네. 오, 타조를. 한번 보여주세요, 타조 한번. 네. 공원을 갔는데 타조가 있다. 오, 이건 정말 좋은데요? 네. 네. 타조 개인기는 저희 네. 리얼리티 1화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 보세요, 그래도. 오늘. 네. 살짝 한 번만. 타조. 네. 이야. 네. 살짝.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한 번. 네. 타조. 네. 내가 친하다. 아, 아니, 다 웃기는 거예요? 네. 아, 웃기는 거예요? 나는 다른 타조인 줄 알고, 저는 이런 타조인 줄 알았거든요. 손으로 하니까, 아, 뛰는 거구나. 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네. 어떤 개인인지 화면을 볼까요? 네. 아, 이거군요. 네. 네, 아, 이런 거 들고 왔어요. 네. 아, 이거군요. 귀엽다. 네, 아, 너무 잘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다음에 꼭 바지를 입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지 말고 다음에 바지를 갖고 다녀요, 개인기한테는. 네, 자, 그래요. 아니, 혹시 레나가 우리 멤버 중에서 꼭 개인기 있다,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서령 언니가 네. 개인기 있다고 생각하네요. 네, 한번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도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어떤 개인기 있어서요? 제 개인기는요, 그러면 여기서 트로트를 한 소절 꼬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나와요. 당신이 주신 내 사랑 정말 나는 내 사랑 당신은 나의 배터리요. 타조가 뛰어다니는 네, 함께 네, 콜라보하는 개인기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음 질문, 첫 인상과 가장 느낌이 달라진 멤버는 누굴까요? 네, 처음 봤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다. 네, 자, 준비됐죠? 하나, 둘, 셋! 네, 자, 누구예요? 자, 네. 저랑 소소는 애니를 네. 저 미연입니다. 저도 미연입니다. 네. 자, 민주는? 저는 애넌이에요. 네. 그만 M과 미아가 가장 네. 많은 표를 얻었는데 먼저 네, 미아는 네, 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랑. 미아 언니가 첫인상이 되게 카리스마 넘치고 되게 컬러시한 언니로 딱 첫인상이 되게 좋겠었는데 네.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되게 여성스럽고 귀엽고 네. 매력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첫인상과 달랐던 멤버였습니다. 아, 처음에는 걸크러시하고 약간 더 언니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좀 더 여성스럽고 네, 약간 그 외유 내감 그죠 그런 게 좀 있었나봐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애는 좀 어떻게 달라졌어요? 처음 봤을 때 언제 처음 봤어요? 에디가 수술 때 처음 들어왔을 때 네. 처음 봤을 때 정말 조용했거든요. 아, 네. 조용했어요. 그래서 네. 아, 이 친구는 좀 조용한 친구인가 보다 해서 다가가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 와보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 다음 주에 와보니까? 네, 정말요? 네, 정말 재미있는 친구였고요. 그리고 반전 매력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네. 아직 방송에서는 보여드리기 힘든 그런 정말 재밌는 매력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자, 네. 아, 네. 그리고 애니가 무대에서 표정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굉장히 처음에 봤을 땐 소심할 줄 알았는데, 무대에서 표현하는 걸 보니까, 저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처음 봤을 때는 조용할 줄 알았는데, 일주일 뒤에 사람이 달라보이더라. 네. 원래 다음 질문이, 이거 필요 없겠는데요? 숙소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멤버는? 네, 벌써 답이 나왔네요, 벌써.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네. 이것도 달라요? 네, 달라요. 네, 자, 하나, 둘, 셋! 서령이요. 아, 그래요? 서령이, 전 소소예요. 서령이. 서령이. 아, 그래요. 서령이가
네. 가장 수다스러워요? 멤버들이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수다스러운지. 철학이가 기분이 좋으면 말이 조금 많고 빨라져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가 공화소녀의 래퍼는 서령이가 아닌가 말을 정도로. 제가 지금 메인 래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다른 멤버들도 그런 생각인가요, 다들? 네. 책도 있고 말도 빠르고 네, 수다스럽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분위기 메이커. 네. 그러면 분위기 메이커가 서령이라면 또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분위기 메이커는 서령이고 또 리아는 네,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원소녀에서. 리아 언니는 아무래도 가장 큰 언니로서 뭔가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저희를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그런 정말 나무 같은 그런 존재. 나무 같은. 네, 나무 같은. 네, 아낌없이 준 나무처럼. 네, 그늘이 되어주고. 네, 네. 자, 또! 사실 언니가 네. 맏언니라서 듬직할 때도 있지만 맏내거든요, 사실. 맞아요. 애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애교 한번. 네. 지금 했잖아. 지금 했잖아. 하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네. 자, 민지는 어떤 역할이에요? 네, 공모전용에서. 저는 어떤 역할이죠? 비타민 토크? 네? 비타민? 비타민. 네, 비타민이다. 네. 민주는 중재를 되게 잘해요. 저희가 가족회의를 이제 하거든요. 이제 숙소에서 멤버들끼리 가족회의를 하는데 민주가 그때마다 중재를 굉장히 잘해서 중재자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아, 중재를 해놨다. 중재 역할을 한다. 네, 내나는? 저는 어떤 역할이죠? 정말 귀여운 막내? 네, 진짜 막내. 아까 가족회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네. 내나가 가족회의를 하다 보면은 언니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다가 갑자기 감성에 젖어서 눈물을 터뜨려요. 근데 언니들이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맞아요. 언니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웃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애는 어떤 역할이에요? 공원소녀에서? 애니는 정말 조용히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는 약간 가족회의 같은 경우에도 애니는 묵묵히 하면서 계속 그냥 들어주는 그런 네.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들어주는 역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리를 딱 해주죠. 정리하는 네. 역할? 네, 성형은 어떤 역할이에요? 성형 언니는 대표 그거잖아요. 엄마죠. 그렇죠, 엄마죠. 네, 엄마. 네, 네 제가 엄마 역할. 잔소리가 많아서 그러니까 잔소리 잔소리가 아니죠. 쓴소리가 아니라 잘 챙겨줘서 네. 그리고 언니가 집안에서 이제 굳은 일 있잖아요. 음식물을 좀 처리해야 된다던가 그런 거를 언니가 먼저 나서서 막 해주고 그렇습니다. 엄마가 네. 진짜 엄마네요. 네. 자, 소소는 어떤 역할이에요? 애교쟁이요. 공원생의 애교쟁이. 네. 그럼 걸크러쉬 미아도 애기를 보여줬는데 진짜 애교쟁이 소소도 한번 봐야죠. 네. 자, 준비했죠, 소소.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사랑해요. 자,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지막 질문. 언젠가 공원 소녀도 일을 하겠죠. 그렇다면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며 울 것 같은 멤버는 하나, 둘, 셋! 누구예요? 다? 저는 레나예요. 레나? 네. 저는 다예요. 다? 다. 네. 저는 소수. 소수. 레나요. 저는 서경이. 서경이요? 네. 아주 많은데. 네. 그럼 레나가 제일 많네요. 네. 레나가 눈물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좀 사소한 거에 감동을 잘 받나요? 네. 네. 그리고 되게 공감 능력도 좋고, 네. 감수상태가 좋고요. 네.
네. 자, 혹시 오늘 울컴에 얘기해줘요. 네. 네, 알겠죠? 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소녀의 매력, 네, 물음표가 느낌표로 아마 궁금했던 것들도 많겠지만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물음표겠죠? 바로 퍼즐문은 어떤 무대일까?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네, 지금부터 네, 응원법부터 뮤직비디오,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다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네, 불러보시고, 잠시 후에 끼니들 무대할 때, 그 응원법을 제대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공원소녀는, 네, 퍼즈문 무대를 위해서, 네,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이쪽으로, 이쪽 퇴장을 해주시고, 네. 조금 이따 돼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